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서 그들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밥송열의 열린 공감 시간입니다. 대전시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원도심과 이 신도심 간의 그 격차 등 여러 가지 문제 현재 당면에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1914년이죠. 대전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이 땅이 무궁무진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벌써 100주년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대전이 신성장 동력이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또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성장 동력과 함께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린 공감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의정활동 이후에도 바로 자신의 고향인 이 대전, 이 대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을 초대했습니다. 대전 미래경제포럼 고문이시고 전 국회의원이시죠. 권선태 전 의원님 모시고 그분의 사안과 철학 그리고 소신을 통해서 우리의 대전의 발전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권선택입니다. 새 벽두에 세종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청마의 해 아닙니까? 청마의 기운처럼 열심히 해서 그러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주변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다 같은 편 아니세요? 박수도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종TV가 저 인터넷 TV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꽉 찼어요. 예. 다 오라고 동원하신 건가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SNS가 많이 네. 발전돼서 네. 뭐 그걸 보고 뭐 자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알리셨군요. 나 인터넷 TV로 저 토크 콘서트 한다고. 아마 주변 분들이 아마 했을 겁니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 저 들어오는데 다들 냉랭하시길래. 예. 네. 자, 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의원님에도 조사를 해봤는데. 예.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또 행자부 자치행정국장,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하셨고 또 17대, 18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예.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떨렸습니까? 네, 좀 안 떨리세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떨린다, 안 떨린다? 처음에는 좀 긴장하죠. 네. 시간이 지나면 풀어집니다. 네, 지금은 긴장하고 계시고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하면 참 그 대단하시다 싶은 게 1977년입니다. 행정고시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수석. 수석이라는 게 1등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정말 수석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학교 3학년 때 공부 시작했어요. 4학년 초에 수석이 됐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죠. 뭐 지금 생각하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수석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제 실력보다는 제가 좀 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또 겸손함을 또 지니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그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사실 그냥 보통 시험은 아니거든요. 예. 3학년 때 공부하고 4학년 때 합격을 했다. 야,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있지만은 그 어떤 청혼의 꿈을 갖듯이 예. 그 꿈을 꾸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또 남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74년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아주 암울했어요. 학생 데모에 휴교령에 학교를 많이 못 다녔죠. 네. 저희들도 학생들도 뭐 학교보다는 오히려 숙집을 많이 가고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었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1차 대학 낙방에서 2차 대학 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좌절도 맛보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주위에 친구들이 뭐 고시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 듣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선배님들을 뵙고 조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공부도 그렇지만은 집안에서 부모님들께서 한사코 반대하시더라고요. 아. 그 점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 점이 어려웠다. 예.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어떤 암울함, 예. 그 속에서 이제 술집을 전전하던 권선태, 그가 3학년 때 고시 공부를 시작을 해서 짧은 세월 안에 행정고시 합격했다. 그것도 수석으로. 근데 운이다. 굉장히 참. 굉장히 좀 거시기하거든요. 이게 거시기말로. 예. 그렇죠. 1년 만에 뭐 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아니 이게 지금 말씀은 우연이다, 뭐 행운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나 머리 좋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보다는 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던 것이 노력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으로. 예, 노력. 그렇군요. 하긴 뭐 99%의 노력이 또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예, 예. 말도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예. 반대하셨기 때문에 왜죠? 그 왜 반대하셨을까요? 그 좋은 행정고시를 뭐 아버님들 고시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주위의 상황을 보시고 그게 쉬운 시험이 아니다. 오히려 좀 편한 길로 가면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들을 이제 걱정하는 의미에서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짧은 기간 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욕구가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아닙니까? 네. 잠자는 시간, 또 밥 먹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빼놓고는 다 공부했어요. 뭐 거의 뭐 3당 4락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3시간 자면 합격, 그럼에도 4시간 불구하고, 자면 불합격. 그 정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수석했다는 것은 사실 예. 운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석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수석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저 솔직히 궁금하거든요. 수석은 못 해봤어요. 어떤 겁니까 수석? 수석은 뭐 남보다 조금 잘한 게 수석이죠 뭐. 아 그렇군요. 또 뭐라고 또 말씀드리면 이게 또 자랑 같아요. 또 이렇게 살짝 예, 예. 넘어가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아, 머리보다도 나는 노력이었다. 그것이 오늘날 권선택에 있기 전에 수석이라는 영감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또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공부의 그렇죠?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저는 그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예. 공부는 머리가 아니다. 엉덩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엉덩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느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노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저는 공부를 길게 안 했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앉아서 짧게 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좋더라고요. 천재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성장을 못했어요. 노력하지 않은 그 천재는 사실 그 도태되기 쉽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약 30여 년간 대전시와 충청남도 또 내무부와 청와대에서 그야말로 중앙과 지방을 어우르는 그 행정 전문가라고 어떤 그 결론을 착착 쌓으셨는데 말이죠. 제가 이제 내무부를 택해서 갔는데요. 공무원에 이제 공부를 합격을 해서 네. 배치받는 데 있어서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당시 잘 나가는 데가 경제기획원, 재무부 그렇죠. 이런 부처거든요. 뭐 되게 수석하면은 다 글로 배정이 되죠. 네. 근데 그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 이름이 선택 아닙니까? 네. 선택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도 일선에 배치돼서 주민들하고 맞닿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또 지역을 위해서 좋고 나의 삶의 보람이 아니겠느냐 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최전방입니다. 내무부가요. 내무부가요. 네, 뭐 지방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내무부를 제가 선택을 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래서 내무부에 있으면서 중앙에도 오래 있었고 지방도 오래 있었고 해서 이제 지방 행정에 나름대로 이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 우리 저 권선택 고문님 글쎄 워낙 뭐 직함이 많아서 의원님 고문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전 부시장 뭐 이런 얘기를 예예예 예, 예. 어떤 직함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글쎄 지금은 뭐 현직이 아니니까 고문이라는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약간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이제 일단은 그게 낫겠죠. 고문으로 예. 하다가 뭐 다음 지방선거에 뭔가 좋은 결과가 예. 있으면 고문 좋습니다. 현직으로 가는 게 낫겠죠. 고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쭉 그냥 예, 예, 고문님으로 예, 예. 쭉 고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아 근데 사실 말씀하실 때 그 내무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경제기원이나 재무부 쪽이 훨씬 더 나았는데 예. 내무부로 가셨을 때 그런 후회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후회보다도 고생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지방 행정은 아주 노련한 나이 드신 분이 주축이에요. 네. 유선에 배치되다 보니까 또 아버님 같은 분들을 또 모시고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동료 또 밑에 계신 분도 다 나이가 많습니다. 뭐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내가 일을 배워가면서 하느냐 초기에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친화적으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네. 저희 방향과 맞추느냐 하는 거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참는 거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 고생했던 것이 상당히 바탕이 돼서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지방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죠. 우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현안 중에서 제가 잘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95년에 지방자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사전 준비로서 여러 작업을 했는데 제가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지방행정 그 개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네. 전국의 시와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단체거든요. 네. 그것을 개편하는 작업을 했습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공주시와 공주군이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있었죠. 네. 천안시와 천안군 따로 있었습니다. 전국이 한 60여 개가 됩니다. 그런 곳이. 아, 그럼 그 작업을 제가 했는데 통합 작업이죠. 그 시군 통합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저는 이유도 모르고 통합됐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뭐 웃기면 좀 웃어주셔도 돼요. 아 저희 동네가 통합이 됐어요. 아 그때 그 우리 저 권순태 고모님이 예. 그 작업을 하셨군요. 예, 제가 내부 담당 과장이었는데요. 저 아무 이유 없이 통합됐네요 그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렇지만은. 아니, 네. 뭐 미래를 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었거든요. 아, 잘 됐어요. 예. 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아, 그 일을 하셨구나.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88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뭐 제가 많이 신경을 썼죠. 네. 소방국에 배치가 됐는데 소방국? 네, 소방국. 소방국. 많이 다니셨구나. 네. 그때 네. 제가 방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소방차의 기능이 네. 그 당시에는 불 끄는 것만 했어요. 그렇죠. 불만 끄죠. 119 전화 받으면 네. 출동해서 불 끄는 거 네. 그 진압한다고 합니다. 그 작업을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각종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뭐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네. 안전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네.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담당할 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기왕에 소방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네. 위기에 대처하는 거 또 진압하는 거 위기를 구출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조 업무를 추가시키자 해서 119 구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제가 창설 작업에 제가 주역을 했죠. 기본 계획을 짜고 장비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뽑고 했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때 88 올림픽이 안전 올림픽으로 치러졌다.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분위기가요? 안 믿는 분위기예요. 안 그래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박수도 나오거든요. 사실 저도 잘 안 믿겨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일개 한 사람이 국가의 소방 체계를 이제 확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구역도 이제 좀 더 통합하면서 광역화하는 예, 이런 예. 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솔직히 중추적으로 하셨던 얘기죠, 그 역할. 예, 맞습니다. 제가 주무를 했죠. 주무했고. 예, 예, 예. 그게 가장 예. 뿌듯한 일이고 사실 그렇죠. 지역의 어떤 그 자치행정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제 그러한 작업들이 토대가 돼서 예, 예 좀 하나의 그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야 진짜 여기서는 정말 운이 좋으신 거야. 17대 18대 다른 사람도 국회의원 한 번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연달아 두 번. 물론 그 뒤에 떨어졌습니다만. 그 말씀은 꼭 하셔야 됩니까? 어쨌든 아, 원내 대표를 여기 임하시고 아, 그래도 두 번 연속하신 게 어디세요? 예. 네. 그러면서 많은 정치 현안들을 해결해 오셨습니다. 예. 그 의정 활동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 권순태 고모님 스스로도 이 대전의 발전에 나는 좀 도움이 됐다. 활발한 활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 스스로. 몇 점이라고 네. 평가는 어려울 예. 테고요. 제가 국회의원 두 번 하면서 그 기억 남는 것이 여러 개 있죠. 무슨 세종시를
원하는 대로 관철시킬 수 있었다. 뭐 저건 네. 다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과학벨트 지금 논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 법도 만들고 기본 체계를 잡았던 일,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었던 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요. 제가 원내대표를 두 번 했습니다. 네. 원내대표라는 것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의 대표거든요. 상당히 협상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협상력을 이용해서 물론 국회 내에서의 뭐 타협과 대화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지역도 많이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당 대표로서 지역 예산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른 당과 협상을 해서 만들고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뭐 대전 발전을 위해서 뭐 네. 잘 쓰임이 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예, 거죠? 예. 뭐 아무튼 사실 뭐 거대 야당과 거대 야당 예, 여야가 큰 상태에서 사실 그 당시에 그 자유산 진당이었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 그 예, 당이 작은 입장에서는 예, 예. 그 역할로 역할을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중재의 달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으시고 나름대로 그 대전을 위해서는 좀 실리를 챙겼다고 이렇게 평가할 예, 수 있는 거죠. 3당 체제를 예. 갖기 때문에 1당, 2당이 늘 대립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늘 대척점에 있고 다투고 싸웁니다. 3당이 됐기 때문에 3당으로서는 양당을 잘 타협시켜서 하나씩 양보하고 또 출권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타협을 하고 국회가 많이 파행되지 않습니까? 예.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중재해서 정상화시키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재의 달인이라는 달인까지는 그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마음에 드세요? 예,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중재의 달인이다 그러면 좋은 말로 또 얘기하면 또 협상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지역의 현안 문제나 발전에서는 협상가가 정답이겠죠. 정치는 협상 과정이거든 사실은요. 예. 자기의 주장이 있지만은 100% 달성은 어렵습니다. 늘 명분도 챙기고 실도 챙긴다 이런 건 없거든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최선의 조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게 협상이거든요. 어쨌든 시민을 위한 그런 그렇죠. 협상. 예, 예. 예. 논리도 있어야 되고 네. 투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예. 뭐 글쎄요. 뭐 워낙 대전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뭐 삼도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많은 분들 그리고 뭐 이제 그 토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성원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복합형으로 파생된 도시잖아요. 예, 예, 예. 글쎄요. 이게 저 대전 토박이라는 말이 과연 얼마만큼 좀 좋은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전에서 태어나고 나셨고 자랐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2014년 올해를 맞이해서 딱 그 대전 탄생하고서 100주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100주년 보통 우리가 1 그리고 10 뭐 네. 100 이런 네.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예. 우리 저 권서택 부모님께서는 어떠신지? 대전이 역사가 100년이기 때문에 이제 꽤 역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을 회상한다면은 네. 뭐 나름대로 국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에 있어서도 철도의 분기점, 교통도시다 이런 평가도 받았고 또 중부지방이 있기 때문에 과학벨트라든가 과학의 대덕특구, 연구단지 이런 것도 유치가 됐고 삼청사도 들어왔고 이런 것 때문에 대전이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100년을 대비할 시점인데 네. 좀 아쉬운 것이 성장동력이란, 그러니까 성장동력이라는 것은 지역의 성장을 끌고 가는 그런 중심 세력 아니겠습니까? 많이 취약해졌어요. 대덕 특구만 해도 지금 특구가 아니라 일반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각지역이 많이 뺏겼어요. 모든 분원이라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많이 뺏어갔습니다. 또 과거의 이점도 많이 사라졌고 더군다나 세종시가 생기면서 대전과의 경쟁관계가 생기게 됐고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할 때 지금이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차분하게 생각도 가다듬고 준비를 할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대전 토종으로서 대전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그 책임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큰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00년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벅찬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하나의 그 책임의식을 더 느낀다. 예,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할 수 예. 있겠네요. 예. 예.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 그 초석을 위한 제2의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예. 예. 그런 시점에 지금 현재 대전이 놓여 있다라는 말씀으로 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물 드셔도 됩니다. 예, 예, 예. 그 약 안 탔으니까요. 드세요? 아, 예, 그럴까요? 예. 아, 하도 워낙 저 말씀을 그 스피드하게 시원하게 쫙 하니까 말이죠. 물 예. 맛이 틈이 없었습니다. 예. 재미가 없어요?
글쎄 뭐 저는 상관없는데요. 예. 재밌습니다. 아니 다들 너무 좀 심각하게 보시니까. 그래요. 예. 아 지금 보통 이게 저 이게 말 그대로 토크 콘서트거든요. 예, 토크 예. 콘서트면은 저 이게 좀 유머러스하고 좀 예.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공연으로 보면 지금 저희들의 공연이 예. 클래식? 예. 우리 곽상렬 씨가 유능하시니까요. 네. 그런 상황으로 잘 이동하십시오. 아 지금 네. 저희들 지금 클래식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또 권선택 우리 또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열린 공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이제 이곳 그 대전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예. 권선택 하면은 맞춤형 지역 일꾼이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맞춤형 지역 일꾼이다. 예,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은? 뭐 그런 평가를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제가 대전에서 태어났고 또 성장했고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될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한한 애정 거기에 또 맞물려서 또 대전에 대해서 내가 또 갚아야 된다 하는 책임의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에 대한 칭찬, 뭐 그런 좋은 평가도 되지만은 저로서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 조금 우리 고모님이 조금 고민하셔야 될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자, 이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에 의해서 또 참여정부 때는요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예. 이거 사실 인사 쪽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인사비서관으로 일하셨는데. 사실 그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하시면서 어떤 그 중앙으로 쭉쭉 그냥 안정적으로 예.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대전으로 오셨습니까? 편한 데 놔두시고. 글쎄요. 예. 우선 인사비서관을 가게 된 것은 당시 대통령하고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 진영을 짜는데 전부 행정관료는 한 분도 안 갔어요. 예. 근데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적임자다 해서 갔는데 고생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내무부 내에서요? 그 전부처 내에서. 아, 전부처. 전부처 내에서 예. 제가 딱 한 사람 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상당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게요. 예, 거기를 잘 맞추면은 뭐 다음은 차관, 그다음에 장관, 뭐 장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열린우당이 창당되면서 총선을 준비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대전이 연고니까 대전을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중앙에서요? 예, 예, 예. 정치권에서. 뭐 그래서 제가 고민 많이 했죠. 편한 길을 중앙에서 걸을 것인지 아니면 어렵지만은 정치에 몸을 담으면은 지역을 위해서 더 도움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찾는 사람이 있을 때 몸을 담궈서 일을 하는 것이 나에 대한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 내가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제가 지방을 와서 자원해서 국회의원에 그 나와서 당선된 것이죠. 처음 나와서 되셨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게 처음 나와서 당선될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나온 건 몰랐고요. 예. 그렇죠. 뭐 처음 나와서 되는 것은 뭐 20, 30% 되나요? 뭐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렇죠. 쉬운 예. 건 아니죠. 저도 그냥 좀 느낌상 여쭤보라고 예. 이게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예. 나오자마자 되셨고 연달아 되셨고 예예 예. 예, 그다음 떨어지셨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는 분들 그런 얘기하는 처음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춥다면서요. 정말 그런가요? 그런데요 뭐 네. 누구나 다 그런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사가 다 성공만 이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또 실패가 더 큰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또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권선택 뭐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도 재작년 이후에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못 만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잘 아는 네. 분 중에서 그분들도 만날 수 있고 또 안 가본 데도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요. 대전이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습니다. 예. 다녀보세요. 처음 가는 데 많습니다. 아직도요. 또 안 해본 것도 많습니다. 사람도 만나지요. 지역도 가보지요. 안 해본 것도 하지요.
뭐 그렇게 해서 나를 더 충실하게 충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충전을 통해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참 그 권선태 구독님 참 욕심 많은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험도 많이 하고 싶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싶고 지역도 많이 알고 싶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또 권선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욕심 많으시네요. 그런가요? 예. 저는 뭐 지역을 돌려고 하면은 집에서 쉬고 싶고 경험하라고 하면은 조금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면 피곤하니까는 찾아오면 만나고 찾아가서는 안 만나고 그런데 예, 스스로 예. 어쨌든 욕심이 많은 권선택 아이고 예.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성장을 이루어주고 있군요. 우리 저 고모님은 정치와 행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그런 전문가다. 뭐 아까 이미 행정 전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의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또 정치 전문가로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혹자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게 사실 한 마리 토끼도 잡기 어려운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공감하시는지요? 뭐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보면은 공직 그러니까 행정 경험 있는 분들이 정치에서 성공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지역은 막 그런 분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흔치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행정이야 제가 27년 했습니다. 중앙 지방에서 오랫동안 행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을 좀 안다 하는 것은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치는 국회의원 두 번 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 정치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정치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구나. 또 정치를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 잡은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서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회의원 두 번 했다는 것은 군대로 따지면요. 그죠? 그 2등병 1병 과정을 정치 세계에 이제 겪었다. 그죠? 예. 세 번은 해 봐야 이제 상병. 이제 군대에서도 상병 정도 되면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죠? 예. 예. 이게 좀 군 체계가 이제 그 병 체계가 이제 병자까지 예. 네 단계로 있는데 보통 상병증 되면은 그 위에 간부들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좀 노련해질 때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행정과 정치를 다 했기 때문에 중앙에 인맥이 많습니다. 네. 제게 이제 공직에 있었던 선배 후배들 네. 그런 네트워크가 꽤 있고 또 정치권에 있으면서 정치 같이 하던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고 뭐 이런 것이 큰 전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제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람과 사람과의 예, 관계에서 예, 예.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을 잘 활용한다면은 지역을 위해서 좋을 수 있다. 아무래도 아는 분들이 좀 도와주면 역시 그 중앙 정부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이 지방 정부에 예, 예. 원활했을 때 또 같이 그렇죠. 그 상생하고 발전하는 예. 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예산도 그렇고 무슨 예. 뭐 무슨 국책 사업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을 알면 좀 쉽지요. 접근이 우선. 아무래도. 예. 예.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보도 쉽게 알 수가 있고 간 방향도 알 수도 있고 이런 정보가 예. 많이 있으면 훨씬 더 활용하기 좋죠. 네. 아, 이렇게 또 슬쩍 나 저기 중앙에 인맥 넓어요 라고 이렇게 흘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역시 사람은 역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없으면 사실 일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뭐 좋은 말씀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첨예한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즘 그 굉장히 그 뜨거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대전광역시 하면은 이게 그 현재 그 새롭게 형성되는 신도심과 구도심, 이 원도심권의 어떤 균형적인 상생 발전. 또 하나는 이 그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예. 대로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과연 그 연구 특구로서의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느냐, 뭐 이러한 그 이야기들도 얼마 전에 예. 그 장관께서 와서 예. 뭐 강한 질타하게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철도 2호선 역시 이 문제도 굉장히 그 첨예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들. 제가 너무 많은 걸 질문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3대 현안이라 하지 않습니까? 3대 현안 다 예, 예. 말씀하셨네요. 네. 뭐 구도심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죠.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하나의 분산된 시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쉬움이 있고 더군다나 충남도청 이미 이사 갔지 않습니까? 이사 갔죠. 그 부지를 네. 확보해서 어떤 국책 사업을 하든지 대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부 지금 임기응변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과학벨트인가요? 예, 예. 과학벨트도 대전이 과학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연구단지를 잘 키워서 대전의 먹거리,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엑스포를 기초과학연구원에 주면서 소위 과학벨트에 대한 수정안이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축소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예. 그 해당 장관도 이미 원안이 더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인정했거든요. 얘기를 했죠. 예, 수정안이 어떻게 보면은 엑스포 과학공원을 국가에 헌납했다, 거저줬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 엎드려진 물이 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런 시각을 관찰한다는 의미에서 네. 상당히 보완도 시켜나가고 힘을 집중시켜서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과학특구를 다시 한번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고요. 도시철도 2호선도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타까움이 예, 있고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예. 얘기가. 그것도 지금 다른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그 지난번에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권수택 고문님이 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또 1호선 관련돼 가지고 트램 방식에 같이 하나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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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로 건설과 관련돼서 뭐 제안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네. 제안을 했죠. 아시는 것처럼 2호선이 시작한 지가 한 6, 7년 됐습니다. 아직도 정답을 지금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아쉬움이 크고요. 사실은 1호선이 지하철입니다. 2호선도 지하철로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현재 제도, 현의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하면은 지하철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예비타당 조사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 지하철은 예, 예, 예. 안 나오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한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게 최선책이거든요. 최선책이 안 되면 최선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건설 방식을 놓고 지금 논쟁이 있거든요. 고가전철로 이렇게 도로 위에 탑을 세워서 고가 방식이죠. 또 지상전철로 가느냐 이런 방식의 문제가 있고 또 일부 교통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노선 문제가 지금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가 어느 분이 주셨죠? 이거 여기서 쓰는 건가요? 그러세요? 이거 준비하셨으니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아, 쓸 일 없으면 다시 넣고. 아니야. 지금 2호선 문제를 예. 뭐 독자적인 노선을 쭉 주장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깨끗하네요. 예, 예. 예, 예. 저는 1호선이 지금 네, 예. 이걸 읽을까요? 네, 네, 네. 이 펜은 좀 비싸 보이는데요. 아, 안 열린다. 아. 뭐 안 써봤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아, 이렇게 되나. 네. 이게 지금 1호선입니다. 우리 이런 펜 안 써봤어요. 네. 네. 네 반성경에서부터 네, 쭉 예, 그렇죠. 따라오면은 타봐서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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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선이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평상시에는 10분 가격입니다. 아침 출근 때, 퇴근 때는 5분 가격이고요. 되게 네, 10분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예, 1호선 그렇죠. 자체가. 예, 예. 서울 같은 데면 1분 간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을 공동으로 활용하자. 아, 이 부분은요. 예, 시내 예, 구간을 예, 예. 공동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필요한 지역을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대덕과 도마관도 사실 이제 지하철의 예. 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이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아, 그렇게. 예. 예. 도마관 지역이 그 네. 인구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서대전역에서 갖다 이렇게 그런 쪽으로 연결한다든가 서대전역에서 연결한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상당히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로란 제가 개념의 제안 내용인데 왜 하나로라고 했느냐? 하나는 하나입니까? 1호선 아닙니까? 1호선을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로다. 아, 그러니까 1호선을 활용해서 2호선을 지금 건설하는데 예. 대덕과 소외된 지역에 이제 중간중간 물론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역을 예. 만들어서 예, 예. 연결을 하자. 예. 그게 하나로고 좀 생산적이겠네요. 이게 좀 경제적인 상황 아닌가? 그 대신에 이건 트램으로 하는 것이죠. 덜 쓰니까 예. 돈을 좀 덜 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예. 지하의 그 저 이 도심 구간만큼 건설 않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많이 전략이 됩니다. 예. 건설비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안 나오죠. 전략이 되고. 안 나오는데 좀 늦게요, 이거. 예. 이 전략이 되고 그렇죠. 또 예. 이것을 지하가 아니고 트램으로 가기 때문에 전략이 네. 되고 이중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예. 또 한 군데는 이게 고가전철로 하면은 이 지상의 상권이 다 죽습니다. 사실은요. 네. 또 있기 때문에
뜨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 지역을 중심에 상권이 살아납니다, 이게. 그리고 트램 자체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거든요. 예. 환경에도 좋고. 그다음에 이 고가로 하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지상인가요? 지상이죠. 지상. 예. 예. 어르신들 같은 게 덜 타거든요. 고가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바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이용객이 그렇죠. 몰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이 지하철 운영비도 네. 줄일 수 있고 그런 그러네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제가 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방식이나 노선 이런 등등의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뭐 좀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로 건설 방식이요. 예. 뭐 저는 좀 구미가 좀 바뀐다. 예, 예. 괜찮아 보이네요. 예, 어쨌든 뭐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그러십니다. 예.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 같아요. 돈 덜 든다. 덜 드니까 예. 세금 덜 내도 된다. 예, 예.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로 건설 방식. 뭐 아무튼 그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뭐 시장 후보자로서 등록하실 텐데 뭐 이런 좋은 방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네. 좀 많이 논의가 좀 돼서 예. 정말 합리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전시장으로 출마를 결심하신 거예요? 나도 이런 하나로 건설 방식도 제시하는데 뭐. 나와도 안 될까? 출마 결심 네. 중에 있죠.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한 거니까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행정 경험 또 정치 경험 이런 것을 모아서 대전을 한 번 더 도약시키자 네. 뭐 그런 저에게는 책임감이 있고 또 제가 해야 될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내가 꼭 한번 좀 출마를 좀 해야 되겠다. 예. 라고 생각하게 된 뭐 계기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 뭐 그런 뭐 경제 투어도 하시면서 뭐 많은 시민들이 거, 권선택 많은 걸 느꼈죠. 뭐 이렇게 시장 해봐라 뭐 이런 얘기들 들으셨는지 예. 여름에 소위 경제 투어라는 걸 했습니다. 대전에 77개 동이 있습니다. 77개 동이요? 예, 예. 아, 대전에 77개 예, 동이 예, 있습니까? 예, 예. 3개월여에 걸쳐서 걸어서 네. 더울 때 다 다녔습니다. 구석구석. 뚜벅뚜벅 다녔습니다. 땀을 흠뻑흠뻑 적시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느낀 게 많이 있거든요. 대전이 어렵다 하는 것은 말로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죠. 근데 예, 예. 현장을 다녀보면 느끼거든요. 가슴으로 느낍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이 비파하다. 네. 정말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전이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대전이 변화했으면 네. 좋겠다. 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도 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튼간에 당당하게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권선택 고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경청이죠, 경청. 책 이름이죠. 예, 책 내셨는데. 예, 예. 요즘 뭐 다들 뭐 출판 기념회다 하도 많이 하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좀 격화시켜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 예, 예. 다만 그 저도 살짝 봤는데 이 경청이란 책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뭐 누구처럼 뭐 무슨 자서전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예. 그 소통이죠. 예. 경청의 느낌은 소통이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사회 각계 각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우선 거예요? 경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좋다, 참신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의 책을 보면은 자기가 집필해서 자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은 듣는 쪽의 얘기거든요. 대담자를 두고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 말씀도 드리고 이분의 생각도 전수받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화록이 일종이에요. 그걸 통해서 대전에서 연구가 많은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그분들 진솔하게 한 말씀 귀담아 많이 들었고요. 책에 담았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저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참 많은 것을 느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떤 뭐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 일곱 분인가요? 한 예, 예. 그렇습니다. 시민 대표분들도 한꺼번에 또 1대1도 있었고. 예, 예. 그러셨고요. 자, 대전하면 정말 그 느리다. 아, 그리고 양반이다. 충청도다.
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섬이다. 대전은 무슨 뭐 왕따도 아니고 섬이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예. 예, 이게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코 그 좋은 의미의 그런 표현들은 아니거든요. 바꾸고 싶지 않으세요? 저 가끔 그런 생각 드는. 글쎄요, 뭐 대전을 예.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 중에서 뭐 대전의 선비 정신 뭐 네. 이런 거 얘기하셨습니까? 뭐 그런 건 좋은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좀 느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 비하적인 뭐 생각이 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충청민들이 느린 것만은 아닙니다. 아 그렇죠. 예. 운전할 때 보면 생각... 진짜 빨라요. 와 전국에서 사고율 1위잖아요. 예 맞아요. 이거 나중에 혹시나 시장님 되시면 이거 저한테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빠르죠. 어우 최고예요 최고. 느린 건 예. 신중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예. 마음을 정리하고 경청도 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한다. 결정된 이후는 아주 속행하지요. 지금처럼 네. 네. 빨리도 하고. 어, 운전할 때 보면 진짜 빨라요.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예. 의식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예. 결코 행동이 느린 것도 아니고 침착하면서 하지만 결정이 됐을 때는 제법 행동이 빠른 그게 어떤 그 충청도 대전의 힘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살짝 좀 아쉬운 게 경제 투어와 관련돼서 77개 동을 돌아오셨다 예, 예. 말씀하셨는데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77개 동을 돌으시면서 에피소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거 뭐 좀 예를 들면 내가 좀 진짜 구구절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토크 콘서트를 하고 내가 곧 대전시장으로의 출사표를 내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이 경제 투어 하는 경제 투어 하면서 여러 가지 글도 받아놓고 많이 만났던 것을 기록으로 많이 남겼죠. 그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네. 제가 달동네를 갔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 무슨 동인지 말씀 못 드리죠. 예예. 예. 달동네를 예. 아주 좀 산에 있죠. 네네 그렇죠. 달동네가 산에 예, 있죠. 예예. 한 집을 갔더니 네. 가봤어요. 무심코. 우리 같이 가는 분들하고 네. 문을 딱 여는 순간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냄새요? 냄새 무슨 예. 뭐. 아주 쾌쾌한 냄새에다가 아. 그 여름 한여름 아닙니까? 예, 곰팡이. 예, 곰팡이에. 근데 난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 안에요? 예. 아, 그 더운 날씨에 그 찌는 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1시쯤 됐나요? 물어봤어요. 아,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어째서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어느 분이 가져오기로 했는데 예.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대요. 도착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고 있는 거라 그때까지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유 젊은이 잘 좀 해줘. 국회의원 했다면서 열심히 좀 해줘. 이 동네 잘 좀 가서 보고 가. 그러면서 꼭 치면서 정말 오히려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걸 보고 정말 이게 삶의 현장이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우리 일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도 정말 그 생각을 담아서 진정으로 다가서는 그런 정치와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 곽성열 이해가 예, 되시죠? 예.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면서 그때 기억이 좀 상기되시나 봐요. 막 예.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좀 코도 이렇게 콧구멍도 커지시면서 감정이 막 폭발하시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아, 뭐 잘 되겠죠. 그죠? 뭐 이제 발벗고 나서셨는데요. 예, 예. 예. 자, 우리 또 권선태 고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어린 시절 한번 또 살짝 좀 들어가 볼까요?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우리 권선태 부모님의 제가 네. 지금도 작지만 그때 작았어요. 뭐 늘 1번, 2번 뭐 이렇게 네. 작은 키. 근데 고집이 셌습니다. 고집이 셌고 또 장난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별명이 많지요. 뭐 짱돌이라는 별명이 있고 네. 또 네. 제가 잘하는 게 또 있어요. 이 손재주, 뭐 만지고 고치는 거 네. 이런 거 참 잘했습니다. 네. 동네 전기는 제가 다 고쳤습니다. 아유. 그래서 네. 동네 분들이 저 녀석이 크면 뭐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전에서 아마 기술자가 될 거야 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는데 뭐 그런 추억들이 지금도 많이 저한테 와 닿아서 오히려 저를 좀 풍부하게 하고 네. 뭐 그런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바로 그렇게 또 흔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 넓은 오지랖이 또 오늘의 권선택을 만들었나 싶습니다. 자, 야, 저희들 이 시점에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신데 자, 저희들 그 토크 콘서트를 들으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사랑방 토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실 텐데 글쎄요, 어떤 분이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대정동에서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예, 예. 대전의 그 원도심이 많이 이렇게 개발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아이고 어렵네요. 어렵죠. 마침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곧 시행이 되는데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우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뭐 그런 근거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시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2월 달에 저도 그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후순위가 아닙니다. 어떤 부수적인 시책이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네. 우선 시책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 원도심은 우선순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네요. 예. 예. 원도심을 살리는 자체가 대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근데 바로 원도심 활성화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도심 재생 추진 본부 이런 개념에 컨트롤 타워를 두어서 예. 아주 강한 정책을 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산하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도시공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기능을 좀 추가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업 내용은 원도심 하면은 뭐 다 철거하고 새로 짓고 건축하고 개발하고 막 여기만 내리가 다 있습니다. 네. 그 전부가 아닙니다. 원도심은 되게 역사가 있는 데입니다. 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은 역사를 통해서 재생을 시키고 문화적 사업을 통해서 역사를 심고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 이것도 아울러서 병행이 될 때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예. 어떤 그 도심 원도심 지역이 된다. 뭐 어쨌든간에 그런 일렬의 그런 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가칭 예. 도심재생추진본부와 같은 예. 것들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그렇죠. 원도심을 우선적으로 예. 활성화시켜야 예. 된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할 수 있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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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급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예, 어떤 질문이시죠? 저는 창업 준비생입니다. 아, 준비생이요. 취업 준비생. 네. 창업 준비. 아, 창업이요? 네. 대전의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창업 지원이나 대전에서 창업 지원이나 창업에 대해서 뭔가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을 네. 해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좀 지원을 할 만한 그 비전을 갖고 계시냐는 얘기 같아요. 네. 대전이 아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가장 심각합니다. 또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고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대전에서 졸업을 하고 대전에 취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다 인식이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은 고통을 네. 받고 있죠. 저는 그래서요. 이 문제가 뭐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대전의 특색에 맞는 그런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좀 쉽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은 시 정부에서 나름대로 자금 지원도 하고 정보 지원도 하고 사업 지원하면은 커갈 수 있거든요. 예. 또 우리 청년들을 지방대학생들을 취업하면은 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전이 또 특허 도시입니다. 네. 특허청이 있고 특허법원이 있고 모든 특허에 관련된 것은 원스톱 서비스가 대전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많은 특허가 나오지만은 이거 사장시키지 말고
사업화 시키면은 일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예. 거기에 젊은이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나름대로 지금 정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예. 이쪽 그 창업 지원 청년 취업과 관련돼서는 예. 굉장히 아주 그 세밀하게 어떤 그런 프레임을 짜야 되겠네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질문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네. 예, 예.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대전에 산이 많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산이 있나요? 대전에요? 굉장히 쉬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네. 대전은 지금 2주에 한 번씩 등산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둘레길 들어보셨어요, 대전에? 대전 둘레길. 예. 예. 대전 하나가 됐습니다, 지금요. 예. 그게 물이 한 30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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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130km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등산을 안 합니다. 130km 저 등산 안 합니다. 오, 300리를 언제 돌아요? 다 하려 보니 한 보름 걸리죠. 사실. 보름 걸리죠. 예, 보름 걸리죠. 네. 근데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연령층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되게 둘레길 트레킹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수통골 같은 데 가보세요. 주말에 가면 엄청납니다. 잘 돼 있어요. 또 등산로 정비 잘 돼 있고 해서 저는 또 이쪽 그 계족산 같은 데는 네. 잘 홍보가 돼서 에버시도 네. 많이 옵니다. 아, 저도 계족산, 식장산, 예, 예. 뭐 보문산 다 알거든요. 예. 그중에서 지금 질문이 추천하고 싶은 산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둘레길 300리 도르란 얘기입니까 지금? 네? 그래도 그중에 내가 가고 물론 대전에서는 다 아름답겠지만 예. 사실 우리 뭐 권서택 고모님 눈엔 다 아름답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다 아름답겠죠. 그중에 조금 요만한 시기에는 어느 산을 좀 가고 저는 수통골 좋아합니다. 아, 요만 예. 요만한 시기에는 예. 수통골 좋아요. 참 예. 좋아요, 고모님. 예. 저 내일 수통골 가세요. 예. 예, 네, 수통골 가시고.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전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박기영입니다. 아, 사회적 기업. 의원님께서 그리시는 대전의 그 청사진이 있다면 해주시면. 오, 아유 거창하네요. 갑자기 등산 얘기했다가 야 이거 어려운데. 아까 예. 대전의 새로운 100년 얘기했고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책을 피면 있어서 사람이 기본이다.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 우선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지역이 많이 갈라져 있어요. 분열되고 갈등하고. 그래서 통합의 도시로 가야 된다. 이런 아. 컨셉을 갖고 있고요. 정말 시민들이 당당하게 대전 시민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2030 플랜이라고 해서 그랜드 플랜. 대전이 가야 할 지향할 그런 방향 또 지표. 뭐 이런 개발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것도 발표할 수 예, 있고 예. 제가 이제 방향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주로 네. 구체화시켜서 담게 되겠습니다. 뭐 일단은 사람 경제 통합 중심으로 예. 해서 예. 기본적인 컨셉을 예. 정하셨고 예. 이제 2030 그랜드 플랜 예. 곧 발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또 안 계신가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사랑방 토크는 네 분의 시민들의 질문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열린 공감 토크 콘서트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권수택 고모님, 우리 저 계획과 함께 우리 또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저를 위해서 많이 와주셨네요. 네. 네,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금년 한 해가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속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잘 즐길 수 있는 명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용기 잃지 마시고 정말 좀 잘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은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뭐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모든 것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그걸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또 대전 미래경제포럼의 고문이시고 또 예비 대전광역시 시장 후보이신 우리 또 권선택 고문의 또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미래경제포럼 고문이시고요. 전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권선택 고문과 열린 공감 함께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